자, 이번 시간에 2022년 5월 14일에 치러졌던 우편상시 해설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 및 난이도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출제되던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풀어보셨던 문제를 갖다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예전에 특히 이제 2019년, 2021년도에 출제됐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향후에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 유형이 있었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옳지 않은 것, 그다음에 옳은 것,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네 가지 보기를 갖다가 제시하고 그중에서 두 개씩 쌍을 이뤄 가지고요. 그중에 이제 맞는 거 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체감 난이도가 높은 옳은 것의 총 개수는 몇 개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동일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 유형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출제됐던 전체적인 내용에서 대략 한 90%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수로 환산했을 때 90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옳은 것의 총 개수에서 만약 내가 그 중에 하나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정답을 갖다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점수에 대한 편차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옳은 것의 총 개수 이런 문제들이 실제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는요. 예전과 조금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뭐냐? 예전에는 옳은 것에 대한 내용을 갖다 물어보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이번 시험에 우편상식 관련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나름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비중은 옳은 것에 대한 그 내용이 더 많죠. 많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이걸 약간 예전보다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지문의 어떤 단어를 살짝 바꾼다든지 표현에 변화를 줬다든지 그다음에 숫자를 갖다가 다른 걸 집어넣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위주로 해서 정확한 내용을 갖다가 암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 내용을 보시면 익숙한 지문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 문제집이나 핵심 체크 OX, 동형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봤던 지문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제자는요, 항상 그 시험을 갖다가 내는 데 있어서 수험생 분들이 그냥 답을 쉽게 맞추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고민의 흔적을 갖다가 만들어 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을 보다가 그런 그 출제자가 파놓았던 어떤 함정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어렵지 않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정답을 체크해 보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험 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익숙하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 잘 검토해 보면서 문제의 정답을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출제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문항 중에서 국내 우편의 문제가 13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국제 우편, 이게 이제 7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20문항인데 이번 시험이 예전과 다르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으로 해서 확대 개편돼가지고 두 과목으로 치러진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에 대한 비중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냐 굉장히 이슈가 됐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국내 우편에 있어서 13문제, 국제 우편에 있어서 7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하, 대략 이 정도 비중으로 해서 향후에도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우편 관련했을 때 각각의 내용들을 갖다가 비교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2장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4장에서 세 문제, 5장에 그 밖에 우편 서비스 한 문제, 6장에 보시면 우편에 관한 요금에서 두 문제, 7장에서 한 문제, 8장에서 보시면 한 문제, 9장 우편 물류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4장과 9장을 갖다 살펴보시면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 세 문제, 9장에서 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13문 중에서 4장과 9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도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국내 우편에서 특히 여기 관련했을 때 출제 비중이 높았어요. 높긴 했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그런 비중에 있어서 강세를 갖다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국내 우편 관련했을 때 특히 4장과 9장 관련했을 때 이런 것들 이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20문제로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출제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낼 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장별로 해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우편의 내용 보시면 총설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에서 두 문제, 국제우편의 요금에서 한 문제, 4장에 보시면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 관련해서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이 문제 수가 약간 변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분량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국제우편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파트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해서 출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 향후에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이번에 출제된 내용 갖다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전과 다르게 그 2022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편입되거나 내용 자체가 신규로 해서 들어온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관련했을 때 출제 비중이 높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도 전통적으로 보면은 뭔가 그러니까 우정사업법에서 우금자를 발표하면서 변화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출제 관련된 비중에 있어서 높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출제된 내용 중에서 2022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새롭게 추가된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풀어볼 텐데 그 내용을 갖다 가만히 보시면은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번 시험에서도 만약에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를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예전 자료와 비교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기존의 출제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제 기조라는 것은 문제 유형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어떤 형태의 문제를 뽑아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그 다음에 중급, 상급, 극상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문제는요, 흐름이 비슷해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조금 난이도 조절을 갖다가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교재 본문에 대한 학습을 갖다 굉장히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론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요, 어떤 심화된 내용을 갖다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갖다 알고 있느냐 이로 갖다가 측정하는 시험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시된 문제에서의 그 선지와 본문 내용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표현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동일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로 해서 표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구분하면서 검토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뭐 비슷한 문제 유형이 출제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재 본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읽어야 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한다면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외우시는 게 읽어보시는 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암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요 내용 갖다가 알아두시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원하는 점수를 갖다가 보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의 외부 표시 사항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거. 동그라미 1번에서는요, 통상 우편물 요금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 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되죠. 따라서 1번은 맞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집배 코드 관련된 설명인데 전체는 이게 9자리로 해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세부적인 자릿수를 갖다 구분한다라고 하면 도착 집중국에 두 자리가 있고요. 배달국에 세 자리, 집배팀과 집배구는 각각 두 자리씩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설명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교재 갖다 참고해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A1 해가지고 동서울을 갖다 뜻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숫자를 갖다 보시면 뭐 101, 02, 09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101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배달국.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면 이게 광화문 우체국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보시는 것처럼 9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도착 집중국에 두 자리, 그 다음에 배달국에 세 자리, 이렇게가 정확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은 표기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험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기재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것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집배코드란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집배코드와 우편번호 관련했을 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우편 번호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된 수신의 주소 정보를 입력,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숫자로 변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숫자로 변환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편 번호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배 코드와 우편 번호 관련했을 때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우편 번호는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숫자로 변환을 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반면에 집배코드는 이게 문자와 그 다음에 숫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요 내용 보시면 집배코드에 있어서 A1 이렇게 돼 있잖아요. A1 요게 이제 문자가 들어간 거죠. 문자. 그 다음에 숫자도 들어갔으니까 우편번호와 집배코드를 갖다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숫자, 얘는 문자와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갖다 구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동그라미 4번 관련했을 때 집배코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편번호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방문 접수 소포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방문 접수 신청 가능하지만 요금 수취인 부담, 요금 착불 신청은 불가하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초소형 특정 요금은 월 평균 만통 이상 발송업체 중에서 초소형 물량의 80%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됐는데 여기서 90%예요. 90%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연합체 발송 계약이란 계약자가 주계약 우체국을 지정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요. 여러 우편 관서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 소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다수지 발송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합체 발송 계약이 아니라 다수지 발송 계약이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죠. 요 내용 갖다가 살짝 뒤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수지 발송 계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여러 우편 관서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 수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번과 3번, 4번 설명을 할 때
계약 소포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다가 2022년에 새롭게 편입된 내용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한시적 발송 계약은 3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계약 소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기한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서 가장 옳은 설명은 뭐냐?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한시적 발송 계약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3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계약 소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선택 등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2022년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죠. 선택 등기 서비스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취급 대상에 있어서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이다. 특급 취급할 때는 30kg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설명이 선택 등기 관련했을 때 특별한 사항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기본적으로 최대 중량, 무게는 어떻게 돼요? 6000g이라고 했었으니까 선택 등기 역시 그걸 따른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2kg이 아니라 6kg을 뜻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특급 취급했을 때 30kg까지 해서 중량의 범위가 확대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전자우편, 이길 특급 계약 등기, 발송 후 배달 증명 부가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 등기에 관련했을 때 부가 취급이 가능한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우편함의 배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발송 후 배달 증명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편함의 배달이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발송 후 배달 증명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만약에 무인 우편함에 배달됐다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끗 차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편함에 배달이 완료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갖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했을 때 2번이 이제 옳은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4일 이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3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일 이내. 선택 등기 역시 일반적인 배달 기한을 갖다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접수한 다음 날부터 해서 3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손실 또는 망실일 때 최대 5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하나 배달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손실 또는 망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최대 얼마까지 해주느냐?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5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준등기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택 등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통상 우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상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최대 얼마까지 주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손해배상 관련해서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전부 다 이제 10만 원이라고 했어요. 10만 원. 소포는 50만 원이었고 그래서 선택 등기 역시 그걸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손실 또는 망실일 때 최대 얼마냐면 1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3번에서 선택 등기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이냐? 이제 2번이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선납 라벨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문제를 보시면 옳은 것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있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시된 네 개 중에서 옳은 게 이제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가 있다. 이거는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보다 체감 난이도가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뭔가 추려내는 과정에서 얘를 갖다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갖다 살펴보시면 기억번에 사용 권장기간 경과로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 일부 훼손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해서 제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맞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출력. 이건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훼손의 정도가 심각해서 판매 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판매 정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발행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바코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식별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해서 제출력이 가능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을 갖다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요 단순히 그냥 불량하거나 일부가 훼손돼서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재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니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여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재출력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우편물 접수 시 우편 요금보다 라벨 금액이 많은 경우 잉여금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하나요? 안 합니다. 불가합니다. 레일번에 보시면 구매 당일에 한해서 판매 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건 맞아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기역과 리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다 라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것. 일단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문서 이외의 물건도 그 자체 단독으로 해서 내용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내용 문서의 크기가 A4 용지 규격보다 큰 것은 발송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와 관련했을 때는요. 교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A4 용지 큰 거에 대해서 발송을 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어떤 문장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크기가 A4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얘를 A4 크기로 해서 접어가지고 그 매수를 계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르면 설사 A4보다 크더라도 발송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재 본문에서 발송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매수를 계산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전반적인 내용 갖다가 대비해서 조금 유추해 본다라고 한다면 큰 것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매수 계산하는 방식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다수인이 연명으로 해서 발송하는 내용 문서의 경우 다수 발송인 중에서 1인의 이름과 주소를 우편물 봉투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해서 발송하는 내용 문서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A, B, C, D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기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갖다 봉투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발송인이 재증명을 청구한 경우에 문서 한 통마다 재증명 청구 당시 내용 증명 취급 수수료 전액을 징수하나요? 여기에 반액을 징수하나요? 반액을 징수한다라고 했었죠. 반액을. 따라서 지금 5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라고 한다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 문서의 경우에 다수 발송인 중에서 전체를 다 거기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인의 이름과 주소를 갖다가 봉투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은 국내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가 4개 등장하고 이제 쌍을 이뤄서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해 보시면 모사정성 우편은 우편 취급국을 포함하나요? 제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제외한다.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이것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 고시한 우체국에 한정해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억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도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나만의 우표 홍보용 신청 시에는 기본 이미지 한 종 외 큰 이미지 한 종을 갖다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홍보용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시트형도 마찬가지죠. 시트형도 신청했을 때 기본 이미지 한 종 외 큰 이미지 한 종을 갖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의 설명은 옳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고객이 고객 맞춤형 역수를 교환 요청할 때 교환 금액을 수납한 후 이건 이제 10원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와 엽서 항공 서관으로 해서 교환해 준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 우체국 축하 카드 발송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 상품권을 함께 발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은 20만 원이죠. 20만 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시된 내용 갖다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건 아니고요. 니은번과 디귿번 이렇게 해가지고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신다라고 하면 3번이 되겠죠.
자, 국내 우편 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보시면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요금 별납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 취급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체,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금 별납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요금 별납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우편 날짜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최초 요금 후납 계약일부터 체납하지 않고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담보금의 50% 면제 대상이다? 아니에요. 전액 면제 대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모든 요금 후납 계약자는요. 요금 후납 계약국 변경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모든 요금 후납 계약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이 되죠. 이때 담보금은 50%가 아니라 전액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 중에서 서적 우편물로 요금 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의 총계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해 보시면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0쪽이며 책자 형체로 해서 인쇄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적 우편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지를 제외하고 48쪽 이상 돼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40쪽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감액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감액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우편 엽서와 지로 용지는 각각 한 장씩 동봉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한 장씩 동봉된 거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본지와 부록을 합한 우편물 한 통의 무게가 1kg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지와 부록을 포함해서 우편물 한 통의 무게가 1200g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kg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오케이 감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 지면의 20%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근데 여러분 그 내용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얼마를 초과하게 되면 감액을 받을 수 없느냐라는 건데 상품의 선점 및 광고가 전 지면에 10%를 갖다가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감액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0%라고 한다면 10%를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적용받을 수 없겠죠. 없다. 자, 그러니까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액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여기에 기역과 그 다음에 리을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업과 리을. 그러면 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의 총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한다면 이제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2개. 자, 이어서 9번 문제를 보시면요. 우편 사서함 사용 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예전에 이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내용이 있었었는데 요거였죠. 계약할 수 있다. 뭐뭐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험에 출제됐을 때 우리를 갖다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이 출제되진 않고요.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어떤 수량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서함을 신청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1일 배달 예정이 물량이 100통 이상. 100통 이상인 다량의 이용자,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 구역인 신청사 순서로 해서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최근 3개월 동안에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의 총 수량이 월 30통 미달한 경우에 사서함 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서함을 운영하고 있는 관수의 우체국장은 연 몇 회 이상, 2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요.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를 갖다 정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0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우편물의 운송용기와 종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2022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표를 보시면은 과연 이런 게 이제 나올까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갖다 풀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갖다 이제 문제로 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이 문제를 통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화된 것이냐, 그건 아니지만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편, 운반대라고 해서 평파레트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소포 등 규격화된 우편물, 담기와 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소형 우편 상자라고 해서 소형 통상 우편물 담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대형 우편 상자라고 되어 있고, 얇은 대형 통상 우편물 담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얇은 게 아니라 사실 두꺼운 거죠. 두꺼운 대형 통상 우편물 담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표현을 살짝 바꿔가지고 옳지 않은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특수 우편 자료라고 해서 부가축 우편물 담기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용 자체가 심화된 건 아니지만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내가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11번에 보시면 손해배상 및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설, 추석 등 특수한 기간에 우편물이 다량으로 늘어나 늦게 배달되는 경우에도 지연 배달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연 배달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D 플러스 1회 20시 이후에 배달된 당일 특급 우편물은 국내 특급 수수료만 손해배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일 특급 관련했을 때는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온전한 4시간을 더했을 때 D 플러스 1에 0시부터 20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배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국내 특급 수수료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시 이후다라고 한다면 우편 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이 되기 때문에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번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온전한 하루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D 플러스 1에 20시 이후부터는 우편 요금과 그 다음에 국내 특급 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EMS 우편물의 종추적 조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에는 무료 발송권 1회 3만 원을 이용자 실비로 해서 지급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외운다라고 했었잖아요. 313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에 1회 3만 원권 무료 발송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용자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게 다음 날이라는 게 없어요. 다음 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뭐뭐한 날부터 어떻게 되고 뭐뭐한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수업목적상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형태의 문제 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3번. 자, 12번에 보시면 우편물 운송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운송의 용어 관련했을 때도 예전엔 없다가 2022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료 발표하면서 추가된 내용이에요. 자, 근데 기억 보시면 간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간편. 근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간편과 감차 관련해가지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감차.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차라는 것은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예로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힌트입니다. 감차. 4.5톤에서 2.5톤으로 해서 우편물 감소로 운송편의 톤수를 갖다 하향 조정한다. 이게 감차야, 감차.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은 거리 연장 관련했을 때
운송 구간에 추가로 수수국을 연장하여 운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간 관련했을 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정해진 운송 기간을 운송 형태별로 해서 뭐 교환, 수집, 배집 등으로 해서 운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구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 관련했을 때는 뭐냐? 그러니까 최초의 발송국에서부터 최종의 도착국까지의 운송 경로를 갖다 구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지금 설명은 뭐냐면 편이에요. 편.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 배집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배집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편 집중국 등에서 배달할 우편물을 배달국으로 보내는 운송 형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배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배분. 자, 그러니까 제시된 내용 중에서 기역번은 감차, 니은번은 맞고요. 디귿변은 편, 그 다음에 리을번은 배집이 아니라 배분이니까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한 개가 된다라는 거죠. 한 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은 우편물의 발차 업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옳지 않은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에요. 자, 1번에 보시면 발차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는 분류라든지 정리, 구분, 발송, 도착 작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분류 정리 작업은 구분이 완료된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송달증의 생성, 체결, 우편물 적재 등의 작업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분류 정리 작업이 아니라 발송이에요. 발송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완료된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송달증 생성, 체결, 우편물 적재 등의 작업이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주소와 우편 번호 주위에 다른 문자가 표시된 우편물은 기계 구분이 불가능한 우편물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기계 구분이 불가능한 우편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쭉 열거가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소포 우편물을 우편 운반차에 적재할 때는 수취인의 주소가 기재된 앞면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적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차로 해서 이렇게 보내진다라고 한다면 소포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집어넣을 때 수취인의 주소가 앞면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여기에 주소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도록 적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3번에 설명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2번이죠. 2번은 분류, 정리 작업이 아니라 발송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우편 업무 관련된 국제연합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걸 갖다 좀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다음 중 뭐 칼란 우정연합 관련했을 때 설명이다.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난이도를 갖다 조정하진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조금 편하게 물어봤습니다. 보시면 2002년 아시아 태평양 연안 지역의 6개 국가로 해서 결성됐다라는 거죠. 2002년 6개 국가. 그 다음에 2021년 12월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11개 국가로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11개 국가예요. 한국 포함해서 뭐 한국을 제외해서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그렇게 문제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안 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구축한 단일 네트워크 기반 및 The Power of Deliver라는 슬로건 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사실 더 어렵게 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고 최소한의 어떤 점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항목으로 해서 이제 이게 뭘 뜻하느냐, 국제연합체 뭐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골라낸다라고 한다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칼라 포스트 그룹스 해가지고 그룹 해가지고 요 4번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국제 우편물의 종류별 접수에 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의 등기 취급 관련했을 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한이 없느냐? 등기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있다라고 했었죠. 취급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등기로 얘네들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이거 발송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시각장애인이나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생하는 공무를 위한 모든 우편물은 시각장애인용 우편물로 취급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와 관련했을 때 우리 교재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어떤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 관련했을 때 이런 것들. 근데 모든 우편물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이 가능하냐? 그런 설명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교재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섣장, 그 다음에 녹음물,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금속판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은 모든 우편물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를 갖다가 나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관련했을 때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우편물 다 이렇게 시각장애인 우편물로 해서 취급이 가능하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장애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우편 업무를 갖다 취급하는 실제 우편 관서에서 약간 견해차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걸 갖다 좀 더 범위를 확대해달라라고 하고 있고 그동안에 내용상 불분명한 것들을 갖다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갖다가 좀 더 넓혀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우편 관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이거 열거된 내용에 한해서 이런 시각장애인 우편물로 해서 분류해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약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2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모든 우편물에 대해서 그렇게 시각장애인 우편물로 해서 취급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교재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시각장애인 우편물이라고 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기 때문에 열거했다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우편물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재 중심으로 해서 내용 갖다가 암기하다 보면 교재에서 뭔가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답을 갖다 골라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얘를 유추해 나가야 되는데 유추가 가능한 범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시험장에서 맞닥뜨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우편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소형 포장물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물의 서류 동봉이 가능하죠. 내용품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단히 밀봉을 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품을 갖다 검사하기 위해서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단단하게 밀봉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열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단단하게 밀봉한다. 이 개념하고는 좀 배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되는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상의 정의, 숫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교재 분명히 어떤 지나가는 듯한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가지고 문제로 구성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죠. 단단히 밀봉해야 된다? 교재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내용물에 대해서 쉽게 열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역으로 얘기한다면 단단히 밀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보험소포의 보험가액은 여기에 보험가액 문자 칸에 그 다음에 숫자 칸에 영문과 아랍의 숫자로 해서 원화 단위로 해서 기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5번에서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가의 문자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100만 원을 적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1 million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적으라는 얘기고요. 문자로. 그 다음에 숫자로 적으라는 얘기는 100만 원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원화 단위로 해서 기재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에 있는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15번에서 답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4번이 되겠죠. 4번.
근데 이제 이 2번이 상당히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일단 판단을 유보하세요. 유보한 다음에 나머지의 내용을 가지고 보다 확실한 예가 아니오가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아, 얘는 확실하게 옳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얘를 제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은 국제우편물 사전 통관 정보 제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우리나라는요, HS코드가 10자리죠. 그 중에 앞 6자리 숫자는 국제 공통 분류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자리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는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나라는 10자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우체국의 적용 대상 관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우편 취급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대상 우편물은 EMS, 비서류, 항공소포, 소형포장물, KP캐스로 한정하며 포스넷 입력은 숫자 위에 문자는 모두 영문으로 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라고 하면 실제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EMS, 비서류, 그 다음에 소포 관련했을 때는요 항공, 그 다음에 선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 K-패킷, 그 다음에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등으로. 근데 교재에서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조금 쉽진 않죠. 다만 소포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항공과 선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항공 소포만 대상으로 해서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교재에서는 소포에서 항공과 선편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대상 국가는 미국과 카나다, 브라질 등 해서 39개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문제를 내고 있어요. 실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미국, 카나다, 브라질 이렇게 돼 있진 않고 카할라 우정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EU가 있고 브라질 이렇게 해가지고 39개국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카나다를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카나다는 카할라 우정연합에 들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이제 같이 보셨다라고 한다면 아하, 대상 국가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상당히 이것도. 요거 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39개국을 내가 외웠나? 요거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렇게 되면. 만약 다행스럽게도 이제 3번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죠. 왜? 얘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골라요. 그런데 얘가 아리까리하다라고 한다면 얘도 같이 휘말려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관련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답은 3번이죠. 3번.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국제우편물 사전 통관 정보 제공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없다가 2022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새롭게 편입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전에는 그냥 뭐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훨씬 더 그 중요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에 보시면 국제 소포 우편물 접수 시 기표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자, 일본에서 도착 국가에서 배달 불능 시 발송인의 우편물을 갖다 돌려받지 않기를 원할 경우에는 여기에 이런 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표시하라.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항공 우편에 실 중량과 부피 중량, 요금, 접수 측명, 접수 일자 등은 누가 정확하게 기재해요? 접수 담당자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량 기재 시 보통 소포는 100g 단위로 해서 절상을 하고요. 반면에 보험 소포는 10g 단위로 해서 절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보험 소포의 보험 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정정이 가능하나 이후에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기표지를 새로 작성하려 한다라고 했는데 일에 한해서 정정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뭐 이후에 잘못 기재했을 때 기표지를 새로 작성해야 되나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기재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지우거나 뭐 이렇게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 기표지를 갖다가 재작성하라, 다시 작성하라, 새롭게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진 않죠.
그러니까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4번이 워낙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이제 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18번에 보시면 KPEC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서 국제우편 규정에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전자상거래 국제우편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 고시했느냐?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EMS와 경쟁 서비스죠. 고객 맞춤형 국제우편 서비스로서 평균 송달 기간은 5일에서 6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L로 시작하는 우편물 번호를 갖다 사용하고 있는데 1회 배달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 해외 우정당국과 제휴해가지고요. 발송인의 서명 없이 배달하기로 약정한 국제우편 서비스다. 이게 보면은 언뜻 보면은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이제 발송인이 아니라 수취인이잖아요. 수취인. 그래서 3번이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제휴 서비스 국가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여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18번 문제 관련했을 때는 주의하실 게 지금 1번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상거래 국제우편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서 제휴 서비스 국가 관련했을 때 누가 고시해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익숙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 익숙함이 정말 내가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서 얻는 어떤 편안함이냐 아니면 일부 사실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편안함이냐 이걸 갖다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봤을 때는 난이도 측면에서는 잘 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채점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점수만큼 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접수 대상 우편물에 대해서 EMS, 국제소포, 등기 소형 포장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의 종별에 관계없이 스마트 접수 요금 할인 5%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교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시험장에서 저걸 판단하는 게 쉬우냐라는 건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왜 어렵냐? 교재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를 갖다 참고해 보시면 200페이지에 그 EMS 스마트 접수의 할인에 있어서 5% 적용한다. 이거는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국제소포와 등기 소형 포장물 관련했을 때는 얼마를 할인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얼마를 할인한다는 얘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를 진짜 할인을 안 해주는 것이냐 이거 교재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종별에 관계없이 스마트 접수 요금 할인은 5% 적용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좀 교재에서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재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EMS만 5% 할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국제소포라든지 등기 소형 포장물 관련했을 때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재에 따라서 본다라고 한다면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EMS고 그 다음에 국제소포와 등기 소형 포장물 관련했을 때 할인이 적용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재 내용에 따르면. 근데 실제 내용을 갖다 보면은 등기 소형 포장물은 할인해 주는데 국제소포는 할인 안 해줍니다. 이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그래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EMS만 교재에서 언급돼 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요 문제를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실제 내용을 찾아보면 국제소포는 안 해주고 등기 소형 포장물을 해주는 걸로 해서 나왔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그냥 교재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적절하냐라고 한다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국제 우편 스마트 접수 우편물 중에서 대상 우편물에 따라서 방문 접수가 가능한 우편물과 그렇지 못한 우편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것은 EMS가 그렇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국제소포와 등기 소형 포장물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국제 우편 접수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 및 접수 창구 요원의 접수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 이것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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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요거까지 답을 골라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는 특별하게 그 국제소포라든지 등기소용 포장물 관련했을 때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 종별에 관계없이 전부 다 5%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걸 갖다 좀 머릿속에 좀 그려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답은 2번이 되겠지만 개인적인 심정은 조금 문제가 조금 정확하게 내용 갖다 유추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교재 내용을 봤을 때 명확하게 제시를 안 했다라는 것이 할인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누락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험 문제를 갖다 직접적으로 이걸 갖다 보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2번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되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일단 명시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EMS는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용을 갖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안 해주고 요건 해주는데 교재에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자, 어찌됐든 우리가 19번 관련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2번으로 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외신 우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총 개수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정답이 갈라지니까 굉장히 좀 힘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자, 우선 기억해 보시면 수취인의 회신 요금 부담 없이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니은번에 보시면은 만국우편연합총회가 개최되는 매 4년마다 총회 개최지 명으로 해서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은 만국우편연합관리이사회에서 발행하며 각 회원국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행은요.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얼번에 보시면 현재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다량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 제한과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시면 국제회신 우표권 판매 시 교환 개시일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표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잖아요. 국제회신 우표권 관련했을 때. 그 밑에 보시면 글씨가 나와 있어요. 몇 개가. 그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판매할 때 교환 개시일의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교환 마감일. 유효기간이죠. 유효기간. 이거 관련했을 때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일이 아니라는 거 보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450원에 판매를 하고요. 교환은 850원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850원에 해당하는 우표류라는 것은 항공 보통 소장의 4지역의 29람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맞아요. 그렇다면 옳은 것에 대한 개수를 갖다 구하라라고 한다면 기어, 니은, 그 다음에 리을과 비읍해서 4개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편상시 관련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갖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